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의료청문회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는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 증인 중에 또 몇 명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바로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또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경호관이라고도 하죠. 이 두 사람이 연가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어요.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는데 전달도 못하고 있다고. 김성태 위원장이 오후에 애타게 지금 이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면 엄벌에 처할 줄 알라고 또 이제 호통까지 쳤는데요. 소 국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사태입니까? 증인 불출석. 글쎄 불출석 사유서 낼 때부터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여러 가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정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게 예, 뭐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가 중이라는 뭐 그 변명도 좀 황당하고 그리고 연가 중이라고 해도 연가 중과 여기 청문회 출석하는 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히려 더 출석 그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무를 그렇죠?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오늘 이제 그 김성태 위원장이 국회 그 경위들 해서 통해서 청와대에 보낸 뒤에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등등을 본다면 뭐 그냥 그 안 나오고 싶다는 그걸 핑계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본다면 이영선 행정관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조금 얘기했던 혈액 네.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건 이영선 행정관이 전달자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누구로부터 이걸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을 또 추적하다 보면 누가 그럼 혈액을 채취했는지도 알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증인이었고 또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일상이라든지 늘 그 가까이 또 있으니까 네. 그날 세월호 7시간 포함해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 지난번에 한 종편 방송에도 공개한 이른바 샘플실. 영상 TV에 그렇죠. 최순실 씨와 함께 찍혀 있죠. 그 샘플실에서 윤전추 이영선 다시 찍혀 있었죠. 거기에. 윤전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핸드폰 폴더폰 이렇게 닦아서 건네주던 맞습니다.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이고 맞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윤전추 행정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서 중간에 이 심부름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영선, 네. 윤전추 두 명이.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영선 행정관이 모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의 핸드폰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예. 증인들 그렇다면은 이 본인들이 나오기 싫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조직적인 은폐 아닌가요? 저도 후자로 보고 싶은 게요. 저 국회 김성태 이 저 국조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 근태 체크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일까요? 연가를 냈으면 면회실에 가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네. 얘기해 주면 되죠. 이 사람들 지금 없다. 연가 내고 오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하실 필요 없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가보라든가. 네. 한참을 네. 기다리게 해서 오후에야 직원이 와서 알고 보니 연가 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는 영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부랴부랴 오전 10시쯤에 야 아무래도 뭐 청문회에서 귀찮을 것 같은데 너희들 연가 내고 좀 어디로 좀 가 있어라 뭐 이렇게 시킨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는 일부러 조직적으로 아예 연가를 미리 냈거나 네. 그 동행명령장을 들고 간 같은 공직자들이에요. 입법부 소속 공무원이고 저기 네. 청와대 소속 공무원인데 그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빼돌린들 언제까지 빼돌릴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윤전추건 이영선 행정관이건 간에 네. 와서 할 말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대통령 퍼스널 트레이닝 뭐 코치를 해줬다. 이게 무슨 죄받을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네. 도덕적 뭐 비난의 대상이 대통령의 옷을 네. 날랐다든가. 네, 날랐다. 뭐 의전 업무일 뭐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을 뭐 닦아서 줬다. 이게 뭐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친절한 게 죄냐?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이미 다 봐버린 건데. 네. 너무나 소화병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국회의 명령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장에 나왔다.
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도 아니고 이제 공직에 있는 또 네.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라는 부분들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유도 안 되는 이유. 지난번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아이 네, 핑계대면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를 핑계로 댔죠. 예,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본다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그건 나아가서 이제 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요. 청문회 나와서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주고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보고 있는 검찰들한테 이 정도만 수사해라. 아니 저는 이 정도는 모르는 거다. 나와서 이제 어떤 뭘 하든 간에 일단은 청문회 저는 나오는 자체가 나오는 게 기본이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날 김기춘 전 실장이 어쨌건 나도 지금 심장에 스탠트 7개 박았지만 네. 국회의 명령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왔다. 공직자들은 특히나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증인들도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하지만 무슨 뭐 부인하는 거 좋다 이거에 나와서 네. 부인하더라도 나와서 부인을 해야지 아예 네. 뭐 우병우 전 수석처럼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네.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 전 주의형사 행정관처럼 뭐 이상한 그야말로 그 납득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것은 정말 국회 국조특위에서 강하게 지금 보면은 최대로 이제 국회 모욕죄를 통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최순실 청문회인데 오늘 어떤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과거에 88년도 50 청문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그 구치소 가서 네.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특히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면 구치소에 국조특위위원들이 가서라도 반드시 청문회를 좀 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 이 김경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뭐 그런 방법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예. 지켜보죠. 그런데 이 어제 보도인데요. 특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 김영재 원장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접촉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국민 스트레스 차원에서요. 불출석 문제하고 위증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예. 이거 좀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죠. 예. 여지껏 뭐 으름장 놓고 엎어놓는 데만 썼지 제대로 처벌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네. 동행명령장 불응할 경우에 국회 모독자로 확실히 그건 저 벌금이나 금고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인신구속해야 되는 신체형밖에 없는 죄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집행하면 상당 부분은 출석들 잘할 거고 우병우 하면 보십시오. 우병우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그 국정조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된 참 배포 있고 뭐 웬만한 것에는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건 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면 벌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는 사람을 의료인이건 정치인이건 관료건 문고리 3인방 20몇 년째 봉직해 왔다는 사람이 한 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불쌍한 사람이고 불운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내가 주적이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한 이제 이 친박의 이정현 지금 새누리당 예, 예. 대표. 지금 뭐 이 배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리의 돌쇠. 등장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오늘 내일 우리 눈길이 쏠려 있는 동안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격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진권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정격 사퇴했고요. 언론인 출신. 윤리위원도 모두 다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향방, 소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번에 일단 윤리위부터 본다면 윤리위원이 기존이 7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7명. 총 정원이 15명까지 윤리위원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 최고위원 회의에서 긴급 의결식으로 해서 8명, 그야말로 친박 인사 8명을 갑자기 그냥 뭐 현직 의원들 포함해서 윤리위원으로 이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15명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친박계로만 구성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8명의 친박 인사들을 윤리위에 집어넣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윤리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든지 출당 처분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명을 넣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그러면 7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딱 그 끌어들이면 예를 들면 뭐 김무성 전 대표든 유승민 의원이든 여러 가지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언제든 출당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틀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진권 윤리위원장이 딱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윤리 자체의 그걸 그냥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딱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진권 위원장을 포함한 기존에 있던 7명이 전부 다 사퇴를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일단 친박의 그러한 시도는 좀 벽에 부딪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6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친박계는 지금 정우택 의원이랑 그 이재현 의원인가요? 이렇게 파트너로 했고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저 부산에 이제 김세현 의원, 예, 김세현 네. 의원을 정책위원장 후보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날 결과가 이제 향후에 새누리당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네. 이제 그 정호택 그 원내대표가 탄생을 한다면 비박계로서는 정말 더 이상 이 당에는 희망이 없다 하면서 어떤 이 탈당의 흐름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빠르게 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그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당분간 잦아들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럴 때도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은 조금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원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언까지는 아니고요. 참 새누리당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썩가래는 물론이고 뭐라 그러죠 대들보까지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집이 막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벽체가 흔들리면 어떤 아비규환이 아수라장이 펼쳐질지는 알겠는데 네. 해도 참 너무한다 그리고 아니 이진권 윤리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사퇴했습니다. 예. 그 뭐 한때 같은 신문사에서 선배로 모셨던 분이기도 네. 해서 그분을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만 네. 오죽하면 윤리위원장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치졸한 짓을 이 와중에도 기획해내고 실행에 옮기는 새누리당이 전참 대단해요. 지금 대통령을 이 순간에 윤리위원회에서 보호해서 무슨 일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에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됐다는 거. 네. 그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에 진배 없는 건데 당 윤리위원회 안 세우기 위해서 긴급하게 무슨 사람을 확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네. 저는 정말 아까 그 뭐 이정현 대표가 나는 끝까지 배포 있게 대통령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아직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네네. 단식부유증은 아닐 것 같고. 아유, 오래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무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망해도 참 너무 험악하다 싶고 이렇게까지 민심을 모르니까 이지경처럼 불통이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좀 코멘트 논평할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네. 어쨌든 뭐 16일을 지켜봐야겠는데 자, 문제는 16일에 이 새누리당의 향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가 다시 장악을 하면 그럼 이 비박계들은 다 나갈 것이다. 지금 이른바 이제 네.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의 세력 판도 를 보면 대략 뭐 지금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탄핵 찬성 반대가 66대 62. 그렇습니다. 그 숫자도 그렇고 산술적인 숫자는 뭐 친박계가 약간 많다고 나오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땐 또 비박계가 흐름을 타고 있고. 일단 이름이 좀 묘하긴 한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친박계가 만들었는데 55명이더군요.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 적게 들어왔죠. 원래 처음 발기 대회할 때 원외 30, 뭐 원내 한 33명 이렇게 왔으니까 네. 생각보다는 적게 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친박과 비박계가 팽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중도 중간층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네. 선택을 하느냐 뭐 그것이 좀 운명을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자,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총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밤늦게까지 또 내일 청문회도 지켜봐야 되고 연말 연시 국민들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쿠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쿠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요즘 백수어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감사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전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YT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